오늘은 집에서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발 다쳤다고 했던 거 병원을 가봤더니 아예 발가락이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캠핑도 가고 싶기도 했는데 어찌저찌 그래서 집에서 한번 캠핑을 즐겨볼게요. 더워서 지금 자몽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7,000원에 파는 거 맛이 최고.
너무 밥이 되기 전에 일단은 쌈을 먼저 먹어봐야 돼. 맛있나요? 불맛. 너무 맛있는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예전에 김치랑 겹살이랑 삼전이랑 키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겹살이랑 삼전이는 죽었고, 왠지라도 살리려고 저희 집은 이제 며칠 잘 안 들어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옮겼거든요. 열매가 열렸다는 소식. 조만간 수확하러 가겠죠. 생각보다 많이 잡으러가지고 캠핑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